이제는 너는 반도체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해서 살짝 밀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또 고개를 빼꼼하게 다시 네,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찾을 수 있을런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읽어드렸던 전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다시 말해서 이 재료 측면이라든지 섹터별, 테마별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테마의 종합 백화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진단키트, 의료장비, 그리고 이 수소, 로봇, ESS, 코로나19, 그리고 구리, Q10, 차량 경량화, 초전도체, 종합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의 기틀을 마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오히려 더 지금 이제부터의 시장은 거래소보다도 조금 더 이 코스닥 시장의 이 온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를 봐야 되겠죠? 기존의 주도주도 많이 빠졌고 그래도 이제 지금 V자 반등을 통해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 마스켓 물량이 제일 많이 이제 추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될 듯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반도체 중에서도 HBM을 이제는 관심을 두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HBM 쪽의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미 반도체입니다. 역시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자, 역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는 차익 매도가 약간이 나오지만요.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을 수렴하려고 하는 자, 이 갭 상승의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특히나 20일선 돌파 못했다는 것은 예전만큼의 힘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자 그래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 뺏긴 면이 오늘이 있고 오히려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쪽에서 내일 다음 주에 단봉으로 안착형 캔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더 한미 반도체가 더욱더 가속화의 이 가속한 힘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HBM 쪽에 역시 글로벌 슈퍼얼리라고 볼 수 있는 TC 본드의 납품이 본격화되고 있고 매출 성장세가 오히려 더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것 역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뭐 테스트 핸들러 글로벌 1위입니다. 자, HBM 전수 검사 장비 하반기 출시가 지금 그런 모멘텀을 올라왔고 특히나 주요 3사를 공략을 통해 가지고 밸류는 오히려 더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재료 측면에서 전저점에서 거의 템버그를 만들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자, 숫자로 증명하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부익자 급등 이후에 따라오는 관련주의 대표적인 기존의 주도주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테크윙을 이제부터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 테크윙. 요즘은 뭐 HBM도 그렇고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SD 점성시대도 왔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반도체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네, 좀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가볼게요. 네. SOFC입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종목을 보니까 범한 퓨얼셀 8%, 한선 엔지니어링 6%, SK 이터닉스 이거 좀 말씀해 주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거의 6% 가깝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관련 종목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관련 섹터 종목 고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다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저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고 재료 측면에서도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쪽에 첫 번째로 반도체, 두 번째로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재료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이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연속성이 나오는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재료 쪽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대왕 고래 다음에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그리고 진단 키트 항바이러스 제약 바이오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 화재 그리고 곧
고체, 전고체 쪽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또다시 이제 이 과거 이제 한 4월 달에 움직였었던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으로 한 차례 또 분위기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블룸 SK 퓨어셀의 이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확대를 통한 이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AI 밸류체인의 한쪽 부분을 맡고 있고 그로 인한 에너지 관련돼 있는 섹터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카테고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고요. 추세면으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 요즘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 이렇게 60일선을 타고 가면서 자 추세가 아직 이렇게 곧바르게 자, 우상향이 나는 종목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테마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메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ESS 쪽하고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진심인 회사가 있습니다. SK 이티어닉스라고요. 이 회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블룸 에너지 고효율 연료 전지 국내 공급, 자,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려지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테마를 묶여 있고요. 무엇보다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연료 엔진에 다각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쪽에 진심인 두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를 꼭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이제 단기 네. 테마 세 번째로 가볼 건데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최근 뭐 진단키트 품귀 현상, 이거 좀 또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감기약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될지 이건 좀 고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고점 모니를 할 때마다 더 끌어올리고요. 오히려 더 간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말하면 또 그것이 또 고점일 때가 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요 조금 전 우리 앵커님도 사놓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말만 하시는 분 말고도 오히려 더 가정을 두신 분들은 이 집에 애들을 두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한두 개씩 다 사놓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격도 오르고 품귀 현상뿐만 아니라 자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급등 모습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자 진단 키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주도주 쪽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수젠텍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레지노믹스가 이제는 내가 1등이야 주도주라고 말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특히나 레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IR을 정말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재료를 뽑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국내 DT 소비자 신뢰에 인한 유전자 검사 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 또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클리아랩 QDX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의 진출을 발판을 하고 특히나 이 클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70조 시장의 규모의 미국의 클리아랩 시장의 이 시장의 본격화함으로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히려 더 진단 키트 수혜뿐만 아니라 진단 시장, 진단 이 시장에서도 오히려 더 앞선 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20%대 이상 급등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자, 밀리지 않고 고가 마감이 되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고 기존의 수젠텍에서 이제는 주도주가 랩지노믹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래도 자, 이
주도주는 안 볼 수는 없겠죠. 수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은 장중에 이제 음봉을 내다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자 나도 살아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망치를 만들면서 5일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종가 기준에서 지금 현재 망치 앞정량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5일선을 뚫어주게 되면 종가 따라가시도 괜찮습니다. 왜? 간통형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특히나 종가까지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죠. 왜?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때는 오히려 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또 공공장소에서 또 이 지금 코로나19의 이 전이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인한 주말 동안에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에 오히려 더 3%가 아니라 4.5에서 5%까지 이 상승률이 나오면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랩지노믹스와 수젠텍 종가 캔들 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테마는 2차전지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G 화학, 삼성 SDI, LNF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요? 역시 우리의 네. 2차전지 쪽은 두 개의 종목을 꼭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에코프로비엠을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한 달 동안에 이 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기관과 외국인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오히려 더 에코프로비엠과 2차전지 쪽에 1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냐?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는 오히려 좀 제가 또 잘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인 이 밸류체인이 될 수 있는 주도주 종목들은 현재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신호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갭상승해서 2.6% 그리고 기관과 외국 쌍끌이 매수에 지금 60일선 저항은 받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이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때는 단봉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거는 이론이죠. 반대로 수렴 다음에 뭐죠? 확장형 캔들. 다시 말해서 이 개파락이 양봉이든 점핑해서 뚫어주는 양봉인을 양봉 하나만 나오게 되면 완전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동채 회장님이 이제는 이 특별 사면을 통해 가지고 기대감도 있고 저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캔들 한번 보십시오.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에서 받쳐놓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밀집형 캔들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은 주식의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이 32만 원과 그리고 33만 원을 박스권에 가둬놓고 지금 매집을 통해 가지고 최대 저점, 변곡점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갭상승의 양봉, 쌍끌이 매수의 2.7%는 60일선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60일만 뚫어주면 이제는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에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할 접근 당연하신 거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도 여러분들 매집 여러분들 동일하게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전략 잘 세우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좀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해 주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